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자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하셨습니까? 자, 프린트물 잠깐 보세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자, 맨 왼쪽에 편에서 총 몇 편이 되십니까? 가서 프린트물 갖고 오세요. 프린트 달라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여기 편에서 몇 편? 다섯 편이 되십니다. 자, 이 중에서 물권, 채권 묶어서 재산법, 친족 상속 묶어서 가족법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시험 범위는 총칭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민법전은 손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다섯 편인데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엄지가 뭐죠? 총칭. 이게 묶은 게 무슨 법? 아니, 재산법. 재산법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물권,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은 무슨 법? 가족법.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은 재산법 중개지. 무슨 중개가 아니다? 가족법 중개가 아니겠죠. 자, 그 중에서 총칙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총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칙은 다시 우측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눠요. 주체, 객체보다 변동.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범위는 3번만 시험 범위야. 몇 번만? 그 권리 변동인데 그걸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권리 변동을 책에서는 파트 01 있죠? 네? 그게 총칙 제목이야. 무슨 제목? 총칙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칙 교과서가 기본서가 거기 1장부터 몇 장까지? 6장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을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거야. 멀리서. 여기 가까이 가지 마시고 책을 뭐 한다고요? 멀리서 전체를 지금 바라보라는 얘기야. 멀리서 바라봐야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파트 01 민법총칙이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굉장히 양이 많겠죠. 그죠? 그럼 여기 6장까지가 책 페이지로 보면 한 몇 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책 페이지 비시면은 총칙이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넘기면 안 되고 책을 옆을 이렇게 딱 잡아봐봐. 그러면 약간 색깔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응? 100 몇 페이지까지? 73페이지까지가 뭐다? 총칙이야. 그 다음에 물권법을 한번 넘겨보세요. 물권 어디까지일까? 물권법은? 응? 물권법은 420페이지 거까지야. 됐어요? 그 뒤에 또 채권법은 어디까지? 계약법은? 계약법은 어디까지? 554페이지까지야. 그죠? 그러니까 책이 크게 몇 개로 묶어져 있어요? 네 묶음이야, 네 묶음. 아셨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1편, 2편, 3편까지는 내용이 맞는데 4편, 5편이 없죠? 그리고 4편에다가 무슨 법 나왔어요? 민사? 특별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디를 해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디쯤 가는지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총칙이 한 173페이지인데 몇 페이지인데 그걸 처음부터 하나씩 야금야금 다 먹겠다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해요. 소화불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총칙에서 우리가 뷔페 가서 음식 먹을 때 자기가 뭐 하는 것? 가장 맛있는 거 원하는 거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적어도 요거 정도는 먹어줘야지 뭐야? 시험장 가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뭐 하지 마시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는 뭐 하시고 좀 뒤로 제끼시고 그런 것들은 언제 5월, 6월 달 가서 그때 가서 한번 언급하면 되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총칙에서 제일 처음 출발하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서 출발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34페이지예요. 몇 페이지죠? 자, 34페이지가 총칙을 가게 되면 몇 페이지를 피고 34페이지를 피시고 거기서도 출발하는 얘기야. 총칙은 페이지 출발이 몇 페이지다? 몇 페이지죠? 34페이지 가시면 거기 맨 위에 무슨 요건이 있어요? 응? 법률행위 요건 나오죠? 자, 법률행위를 몸으로 표현하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세트 명칭이 뭐야? 법률행위. 일단 몸으로 익힌 다음에 그게 무슨 글자인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 요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건 옆에 뭐 있어요? 상립요건과 무슨 요건? 제목을 잘 보라는 얘기죠. 그럼 거기 출발 어떻게 됩니까? 자,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있었죠. 그죠? 그다음 묶은 거 어디로 내려갔어? 효력 요건으로 갔잖아. 그러면 성립 요건 못 갖췄으면 불성립이죠. 갖추면 뭐죠? 갖추면 성립. 성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으로 가죠. 효력 요건 못 갖췄어요. 뭐죠? 효력이 없다. 무효. 효력이 있다. 유일한 얘기야. 그럼 거기 첫 번째 문장을 박스 했습니까? 박스 했죠? 제가 분명히 오늘 초록 색연필 갖고 오라고 그랬지. 그럼 거기 첫 번째 박스 친 부분에서 가장 이상한 글자가 뭐냐면 취소야. 뭐라고요? 거기 보시면은 끝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뭐요? 유효 해가지고 취소가 어디와 어디 쌓여 있어? 무효와 어디 쌓여 있어요? 유효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총칙은 뭘 잡아라? 네? 이 취소 잡는 게 급선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34페이지에 있는 요 테마를 머릿속에 먼저 기억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 이야기가 우측 페이지에 그대로 가서 붙어 있죠. 표에. 네? 그러면 효력 요건 들어가서 무슨 요건 들어가서 자, 효력 요건의 첫 번째. 효력 요건의 첫 번째 당사자 능력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의사 능력하고 행위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자, 만 19세 때 가져가는 능력 어느 겁니까? 이유. 만 19세에다가 이 몸짓을 한번 해보라고 이게. 이 몸짓이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만 19세에다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능력. 그럼 무슨 능력이야? 아니, 왜 두 글자를 빼먹어? 법률, 행위, 능력 갖는단 말이야. 그럼 몇 세 기준? 만 19세 기준 이전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 능력 있다지요? 없다는 얘기는 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홀로 할 수 있죠. 홀로 할 수 있는 것을 홀로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의를 하게 되면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뭐다? 유효. 근데 미성년자가 홀로 했어? 문제 있어? 없어? 효력에 문제 있잖아. 그럼 골라야 돼. 무효야? 취소야? 유효야? 아니, 법률행위 능력 없는 자가 법률행위 했어? 그럼 효력이 무효야? 취소야? 유효야? 어? 취소란 말이야, 취소. 뭐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념을 하고 얘기하라고 했잖아. 뭐라고? 취소.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없으면 효력에 뭐가 있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야 돼, 이거는? 뭘 찾아야 되고? 근데 정신줄이 없으면? 무효. 그러니까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무효 아니면 취소 둘 중 하나란 말이야. 구별했으니까 이쪽 없으면 뭐고? 무효고. 이쪽은?
취소. 그러면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능력이 일단 없는 거지. 없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깔고 있어? 이미 취소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두 가지야. 정신줄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단 말이야. 정신줄 있는 미성년자는 뭐만 쓴다? 취소만 쓴다. 근데 뭐까지 없으면? 정신줄도 없으면 무효도 있고 취소도 있단 말이야. 그걸 나중에 두 가지 효력이 있다. 이, 중, 효. 그걸 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행위 능력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지금 무슨 말씀 안 돼? 취소를 말씀 안 된다고. 유야, 유효. 근데 만약에 정신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정신줄이 없으면 무슨 하면 되는 거야? 무효.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정신줄 있다 없다, 성년자 정신줄 있다 없다. 95세 되신 분이 성년이죠. 미피피 아니야. 행위 능력자다, 행위 무능력자다. 행위 능력자야. 근데 치매 걸리셔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분이 만약에 유언을 했어. 유언은 단독행위예요. 유언은 무슨 행위라고요? 그 유언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장 보니까 이상하게 돼 있으면 뭐야?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위 능력자는 건들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가지고? 정신줄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법원에 뭐 제기하면? 소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한단 말이야. 이거 정신줄 없는 상태에서 유언,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무효입니다. 쓰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이거 가자는 말이야, 이거. 능력, 몇 세?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야. 뭐하고? 정신줄은 됐어요? 자, 했잖아요. 몇 페이지 있었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서 거기 35페이지 있잖아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근데 책을 보면 책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기술되어 있잖아.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은지 안 보이잖아. 근데 강의를 들으면 아 이게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뭐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 야구를 볼 때, TV 보면 어떻게 돼? 그냥 평면적으로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현장 가면 어때? 현장 가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뭐부터? 뭐부터? 행위 능력부터 취급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효력 요건에서. 효력 요건에서. 효력 두 번째가 목적 아니야? 목적. 뭐다? 목적은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성하고? 무슨 성하고? 적법성과 무슨 성? 타당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 적법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이게 무효라고 돼 있어. 무효. 뭐라고요? 타당하지 않아도 역시 뭐다? 무효. 지난 시간에 한 거거든요. 뭐한 거야?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한번 적법성, 무효, 타당성 같은 무효네. 같은 무효인데 비교할 게 어떻게 비교할 게 없잖아. 같은 무효니까. 근데 같은 무효라도 뭐야? 같은 무효라도 뭔가 뭐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가장 나쁜 놈이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 기분 나빠 줬다가 뭐야? 뺏어가는 놈 있단 말이야. 근데 한번 주면 못 뺏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번 뭐 했다가 줬다. 이제 그럼 책에다가 줬다. 뺏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 뭐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놔야 돼? 점잖게 한번 뭐예요? 이행한 후라면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형식하고, 책에다 쓰는 이 양식은 약간 글자가 문자가 뭐야? 아까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쪽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요쪽은 돌려? 줬다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 요거는
한번 주면 다시 못 돌려받는다. 그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근거되는 얘기를 해야 돼. 이쪽은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뭐라고? 무슨 이득? 이쪽은? 그럼 줬다. 뺏을 수 없다. 그러면 뭐 근거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쓰는 경우가 뭐다? 예? 불법 뭐요? 원인 급여. 일단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절대 놓치질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적법성 가보세요. 어디? 목적? 자, 39페이지 가시면 적법성 있어요? 없어요? 응? 있죠? 그럼 적법성 들어가면 맨 위에 뭐에 위반하지 말을 것? 응? 39페이지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그럼 밑에 내용을 잊지 않으셔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강행법규 위반했어. 만약에 그러면 효력이 취소야 무효야? 예? 무효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 중에서 맨 밑에 3번에 2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가로 3번에 강행 규정이 있어요? 응? 근데 강행 규정이 두 가지가 있지. 무슨 규정? 그럼 자세하게 합시다.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뭐야? 단속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 받죠. 근데 단속 규정이 위반된다 할지라도 위반된 자고 맺은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유효. 자, 가게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가끔 주민증을 뭐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갔어. 그럼 가서 조용히 뭐나 할 것이지? 조용히 담배나 필 것이지? 그걸 또 가서 관할 관청 가서 뭐야? 찔러. 미성년자 뭐 했다고? 담배를 팔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처벌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파는 사법상 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아니 담배값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담배 가게 주인은 처벌은 받지만 처벌 받은 자고 맺은 그 담배 파는 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속 규정은 걸리면 뭐 받는다? 처벌 받지만 처벌 받은 자고 맺은 계약은 뭐하다? 유효한 것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팔아요. 무허가 음식점 주인은 식품위생법 위반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사법상 행위는 위헌 거니까 음식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런 걸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근데 효력 규정 글자를 보라고. 효력 규정이라는 것은 위반되면 처벌받고 당연히 그 처벌받은 자금 맺은 계약도 효력이니까 효력이 당연히 뭐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럼 질문할게요. 여기서 적법성 무효라는 것은 어느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규정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유효한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야. 내버려두면 되는 거고 문제는 무슨 규정? 효력 중 누가 하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효력 규정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무효 세 가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있어요? 묶었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토지, 거래, 허가, 규정. 세 번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딱 세 가지를 갖다 놨어요. 기억은 무슨 법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법사항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것은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법에 있는 그 금지 규정, 허가 규정, 수수료 규정은 무슨 규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단속 규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슨 규정? 효력 규정으로 보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효력 규정에 반대되는 규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용어를 자꾸 익히는 거야. 그러면 책이 반으로 준다. 아니 이 책을 700페이지를 갖다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반으로 준 방법은 뭐다? 자꾸 반대되는 용어를 기억해내는 거야. 그 내용을 알지 못해도 자꾸 반대되는 용어가 적어다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40페이지 가시면 지금 연결돼 있을 거예요. 판례 사례 2번에 1번이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네? 4번에 3번 연결돼 있죠. 제가 거기다 뭐라 하냐면 수수료 플러스 알파의 약정은 무효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알파를 주지나 말든지 줬다가 도로 뭐한다? 뺏어갈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냥 뺏는 게 아니고요. 조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밑에 4번에 3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고. 아니 4로 4번에 3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키워드가 예? 이 글자란 말이야. 무슨 이득? 이게 이제 나중에 741조 조문에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자체 가지고는 이게 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우측에 타당성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41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41페이지 타당성 보니까 거기 103조 밑에 딱 버티고 있는 게 뭐야? 746조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 이때 불법을 동그라미 하세요. 앞으로 총칙에서 불법 나오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기. 103조 무효. 제가 지금 746조 제목에 불법 원인급에 있잖아요. 그럼 불법 뜻이 뭐라고? 앞으로 103조 무효 원인 줬을 때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746조도 문장이 두 개지. 그 안에 문장 두 개지. 그래서 어디만 박스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단 첫 번째 문장만 박스하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타당성의 가장 대표는 무슨 빚? 도박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야. 그럼 도박 채권 채무 관계는 무효니까 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미 준 경우는 법원에 뭐 제기해도 소 제기해도 반환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걸 인정하면 법이 도박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3조는 이 사회에서 도저히 저런 행위를 한 사람은 저 꼴을 못 보는 거, 저 꼴을 볼 수가 없는 경우지. 도박하는 꼴을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죠? 첩 계약하는 꼴을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쪽 무효냐 아니면 무슨 무효? 같은 무효니까 취소한 얘기는 없는 거야. 같은 무효인데 취급이 바로 또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남아있는 게 세 번째가 뭐, 이제 뭐 남아있는 거야? 효력 요건의 세 번째가 뭐예요? 효력 요건의 세 번째가 무슨 표시야? 의사 표시란 말이야. 무슨 표시요? 그럼 의사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의사표시는 건너가야 되겠죠. 예? 의사표시 가보세요. 몇 페이지 있습니까? 몇 페이지? 62페이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책을 이렇게 반으로 탁 접어가지고 온 힘을 해서 세 번 두드리라고 그랬지. 첫 번째 두드린 게 뭐예요? 당사자 당. 두 번째 두드린 것 목적 목. 세 번째는 의사표시. 세 번째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표시 일치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도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요?
답을 한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의사 표시 단계를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 뭐죠? 반쪽의 면. 반쪽의 면. 첫 번째가 마음속 의사와 밖의 표시가 뭐하는 경우? 반대말은 펜 놓으세요. 펜. 펜 왜 들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따라오란 말이에요 그냥. 두 번째는 뭡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는 것? 뭐하지 않는 것? 그 반쪽에서 마음속 의사 밖의 표시. 일치하고 뭐가 있다? 불일치. 이게 몇 단계요? 1단계. 그럼 2단계는 뭐겠어요? 2단계는 불일치한 것을, 그죠? 뭐한 것을? 불일치한 것은 뭐예요? 갑이죠. 갑이 이 사실을 뭐하고 하는 것? 알고 하는 것. 반대말은 모르고 하는 것. 자,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 이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을 뭐하고 하는 경우? 그냥 지 혼자 했어요. 아니면 뭐요? 짜고 했어요. 이게 3단계야. 의사표시 단계가 몇 단계가 있다? 1단계, 두 번째는 2단계, 세 번째는 몇 단계예요? 3단계. 이걸 지금 입에서 내뱉어야 돼, 지금. 자, 시작합시다. 먼저 일치, 불일치. 두 번째, 불일치.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세 번째, 알고 하는 거. 혼자 했다, 짜고 했다. 그럼 이 중에서 요 알고 했다는 요것만 기억해 낼수 있으면 다 해결돼. 그러면 이 알고 하는 것을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허비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요? 요것만 연습하라는 얘기야. 무슨 표시요? 그럼 제가 이 의사 표시에서 이거 다 안 한다고요. 뭐만 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한단 말이야. 이것만. 그럼 자, 해보세요, 이거. 붙여 읽어봐. 혼자, 허위 표시. 그러니까, 표의자, 갑이 의사 표시 불일치를 알고 하는데, 부드럽게 짜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혼자. 그럼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짜고 한다. 그럼 같은 점은 뭐야? 이거 같은 점은 허위 표시. 표의자는 알고 있다는 얘기야. 짜고 하느냐 혼자 하느냐. 그럼 이거 차이점은 이건 허위 표시가 아니죠.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이거 백구조야. 여기 혼자 하는 허위 표시 있죠. 이거는 107조가 됩니다. 몇 조요. 짜고 하는 것은 108조요. 다음, 일치하는데, 뭐 하는데? 일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사기가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왔을 때? 사기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뭐 당한다? 사기 난다. 이게 몇 조? 110조야. 그러면 조문이 몇 조부터 시작합니까? 아니 조문 여기서 가 107, 108. 그럼 조문이 한 바퀴 돌잖아. 어디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지금.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계속 써먹는다. 자, 가보겠습니다. 65페이지 가보세요. 65페이지 가시면 그 중간에 표 있죠? 표 있습니까? 그게 의사표시 3단계입니다. 자, 맨 왼쪽이 의사표시 불일치죠? 그 다음 우측 갑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럼 거기 알고 있는 경우, 그것만 박스 사세요.
초의자가 브릿지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경우 있죠. 자, 이것을 바깥으로 쭉 올리셔가지고 그것만 기억해낼 수 있으면 의사표시는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불일치를 표제가 알고 한다고 그랬지. 그게 뭐야? 허위표시. 실마리를 풀어가야 돼. 그러면 허위표시를, 자, 우측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상대방과 뭐 하지 않고, 사실 책에다가요, 짠다는 말을 쓰면 곤란해. 근데 저는 책 쓸 때 수험생 위한 거니까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짜고 하고 가로 열고 뭐 있어요? 합의하지 않고 혼자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을 뭐한 거야 제가 이렇게? 책을 퉁퉁 친 거란 말이야 지금. 그걸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우측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돼 있죠? 그걸 고치세요. 단독 허위표시라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밑에다 쓰라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밑에다가 뭐 쓴다고요? 단독 허위표시라고 그렇게 읽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짜고 했다고 그랬지. 짜고 한 게 뭐야? 질문할게요. 단독 허위표시와 통정 허위표시의 같은 점. 아니, 멋있게 얘기하지 말고 글자가 같잖아. 뭐가 허위 표시가 같다고. 다른 점. 혼자 했어요. 짜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뭘 이렇게 뭘 풀어놓고 그 다음에 해야지 재밌잖아. 그걸 잘 기억하면, 그래서 자꾸 뭔 얘기를 자꾸 열심히 하면, 이 얘기를 자꾸 열심히 하면 이게 완벽히 드러나면 이제 뭐가 이게 저절로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되면 얘가 이해가 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허위표시 고장 생기죠. 그럼 어차피 이거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무효 아니면 뭐야? 아니 무효하면 뭐겠어? 취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107조 1항 한번 읽어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107조 1항을 읽어보니까 일단 결론이 뭐예요? 107조는 원칙은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돼 있고 유효라고 돼 있고요. 예? 단서 그러나 말 있지. 그러나 뭐예요? 그러면 무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은 없어. 취소란 말은 없다고. 또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볼까요? 108조가 나오죠. 몇 조요? 68페이지 가보세요. 108조 상대방과 뭐하고 하는 거?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뭐라고 돼 있죠? 그럼 봅시다. 혼자 허위표시는 허위표시를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지. 뭐하고 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면 상대방 부활라고 유효. 근데 상대방이 이 사람의 허위표시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 통정은 짜고 했죠? 짜겠다는 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 부활 필요가 없으니까 무효. 다음 109조 한번 찾아가 보세요. 109조 몇 페이지 있어요? 72페이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뒷부분 안 읽습니다. 착오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착오는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착오가. 뭐로 안 돼 있고? 뭐로 안 돼 있다고? 다음 사기 강박 가봅시다. 77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돼 있지. 그죠? 그 위에다 쓰세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위에다가 의사 이거 해야 돼 이거. 의사 이코어로 표시야.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데 일치하는데 하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야. 흠이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110조 1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기 강박은 취소라고 돼 있어. 그럼 사기는 뭐예요?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취소라고. 그럼 잘 봐. 법 조문을 계속 읽다 보면 취소라는 것이 어디 나와? 행위 없지. 예? 그래서 뭐라 그래? 무 능력자. 이건 취급 안 해요. 이건 법전 취급 안 합니다. 법전은 이거 취급하는 거야. 왜? 획일적 기준. 아까 정신줄은 나이하고 관계없다 그랬잖아. 근데 행위 능력은 기준 잡고 들어가잖아. 이거 무 있지? 취소가. 그럼 저 끝에 여기 사기 있어? 사. 뭐? 취소. 여기 차고 있지? 취소지? 그래서 가끔 제가 노래 부르드리잖아. 동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그 다음 뭐야? 무, 사, 착. 그것만 보고 취소라는 타이틀을 잡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로 가자? 무효로 가자. 그런 얘기야. 어렵지 않잖아. 근데 전체를 잡고 봐야지 이야기에 눈에 들어오지. 그냥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무, 사, 착.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효력 요건 고장 나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취소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 뭐? 무. 예? 무, 사, 착만 무고 취소고 다른 거 물어보면 애딴 모르겠다. 뭐예요 그냥? 유효한 경우는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 뭐인 경우는? 뭐 관여할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지. 문제는 무효이거나 뭐일 때. 취소일 때는 서로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해. 떴다 떴다 비행기 뭐다? 무사착은 뭐고? 나머지 건 무효.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아주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미리 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게 뭐다? 뭐하고 뭐를 열심히 하면 몇 조하고 몇 조? 107조하고 몇 조? 108조. 그래서 의사표시 중에서 제가 요거 하겠다는 말이야. 무슨 표시하고? 무슨 표시하고? 단독 허위 표시하고 뭐하고? 응? 통정 허위 표시를 좀 공부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단독 허위 표시는 조문이 문장이 두 개가 나왔잖아. 원칙은 뭐하고? 유효하고 예외적으로는 뭐다? 무효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죠?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짠 거니까 상대방 볼 필요가 없으니까 무조건 이건 뭐다? 무효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뭐 아니면 뭐다? 이건 완전 비교되니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같은 뭐니까 같은 무효인데 줬다 뺏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얘기고 이쪽은 원칙 유효고 예외 뭐고 무효고 이쪽은 무효. 그러면 이제 요 107조를 잘 분해를 해야 돼요. 몇 조요? 그래서 107조를 어떻게 분할 것인지 한번 가봅시다. 65페이지. 자, 65페이지 가시면 타이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근데 107조 1항에서 유효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지 될까?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알았거나 하고 뭐가 있어요? 네?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걸 분해하는 거야. 알았거나 뭐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면 뒤집어 보세요. 그 말을 뒤집어 보라는 얘기야. 알았다. 그죠?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판례 하나 가지고 놀아볼게요. 66페이지에 판례 하나 있을 거야. 판례 있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가 되는 경우? 유효가 되는 경우. 자,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뭐하지 않을 것?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뭐했다? 제출한 경우 학교 법인이나 그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자 거기 보세요. 알았거나 뭐죠?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묶으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가 자 그 다음에 거기 혹시 여러분들 가끔 라면 드세요? 예? 언제 라면 드세요? 저녁 때 TV 보다가 라면 선전 나오면 쪼르르 어디 가요? 뭐 먹고 싶을 거예요? 또 일요일 같은 경우도 뒹굴뒹굴 하다가 TV 짜파게티 선전 나오면 뭐야? 또 갑니다. 그죠? 민법에도 라면이 하나 있어. 어떤 라면이냐? 잘 보세요. 잘 표시해요. 아니 라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니라면을 크게 역상화경하세요. 아니라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아직도 못 찾고 계시네. 거기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옆에 뭐 있어요? 옆에 글자가. 그 아니라면을 잘 봐야 된다. 아니라면이에요. 그죠? 그 아니라면 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물이 있을까?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사직서 수리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자, 갑이라는 사립대학교 조교수께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사퇴 수업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 교수들이 얘기해요. A, B, C 이런. 이번 사건은 중단하니까 빨리 뭐 내라. 사직서 내라. 그럼 사직서를 뭐 할 것이다? 수리하자면 반려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갑이 거기 형식상 그럼 마음속은 무슨 의사가 없어 이 사람. 이 사람 마음속 의사는 무슨 의사가 없어. 사직 의사가 없어. 근데 표시는 뭐 했어? 사직서 내겠다 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학교에도 낸 거지 학교. 학교? 대학교 아닙니까 이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법이냐 자연이냐? 그러면 갑은 조교수는 뭐고요? 자연이니 누구한테? 학교 법인한테 사직서를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일단 형식상 뭐 하면? 내면 나중에 이게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뭐 할 거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표를 낸 거란 말이야. 근데 법인한테 낸 거래요, 법인. 그 사람한테 낸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을 뭐 하지 않으면, 사표를 뭐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잖아. 요즘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문제 가끔 발생이 안 해. 오늘 학교 보니까 교수가 강의 시간에 뭐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여학생 같아. 아니, 어떻게 자기 딸리면서 여학생들한테 막 그 못할 소리, 그걸 막 그 소리 하냐고. 그건 완전 슈퍼 갑질이지, 그건. 그건 인성이 잘못된 거야. 그냥 단지 뭐만 잘 돼가지고. 그냥 학교 어떻게 잘 나와가지고 학교 된 것 뿐이지. 인간성은 뭐야, 인간성은? 저 밑바닥 아니에요. 또 있잖아, 여러분들. 또 저 무슨 서울대학교 또 무슨 수학과 교수는 뭐해 또? 머리는 뭐 한대 또? 좋은데 이놈 뭐가, 이 제어가 안 돼.
저기 이제 옛날에 제주도 누구도 제주도 거기 검사장 그 뭔가 병이 병 아니야 그거? 아니 병 아니고서 어떻게 저 길거리 가다가 그런 짓 하냐고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납을 못 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수리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에서 뭐 해버린 거야. 표시된 대로 뭐야 수리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난리치겠지. 뭐랍니까 뭐라고 이 도와주겠다는 놈들이 전부 다 이제 와서 뭐야 발뺌하고 너희들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사표냈죠. 그죠? 그러면 이조 교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 불일치를 너희들이 뭐하고 썼다?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썼다? 아니 거기 알았거나 아니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얘기하냐? 그걸 다로 고쳐봐 다. 너희들은 분명히 뭐 했다? 알고 있었다. 알았다. 그다음.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키워드가 이 말이야 뭐 이거 알았다 뭐요 알수 뭐요 있었다란 말이야 뭐라고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고 또는 뭐야 알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표시해대로 수리하는 이쪽 학교에서 뭐야 법인은 입, 뭐, 입딱 막어요. 담요 있겠지. 답답하지. 누가 답답한 거야? 입술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은 법원에 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법원에 와서. 이제 이 법인 대표, 예? 대표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학교에서 뭐 그러면 신도 아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 이쪽에서 이 말을 뒤집어야 될거 아니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교에서는 반대말 다시 뭐라고요? 몰랐다. 좋습니다. 그다음 뒤집으세요. 몰랐다. 그럼 뭐야?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또는이 바뀐단 말이야. 또는이, 또는이. 또는의 반대말. 그리고 좋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세요. 그리고를 두 글자로 줄이세요. 그거? 에? 두 글자로 줄이세요. 혹은? 혹은? 아니지. 아, 이게 또는인데 다시 또는 하면 말이 안 되지. 혹은? 아, 그런 말 없어. 아, 그리고 맞는데, 그리고를 두 글자를 줄이란 말이야. 아, 영어로 and를 하지 말고, 동시? 이거야. 또 하냐? 뭐에 반대말? 또는 반대말은 뭐라고요? 이게 이제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럼 거기 아니라면 있었지. 판례에 그 아니라면 이게 봉타를 이렇게 딱 째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아니 거기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있잖아 가 아니라면 있잖아 그 아니라면을 뚜껑을 봉투를 딱 열게 되면 내용물이 뭐가 있냐면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그 얘기야 우리 민법에도 라면이 하나 있어 무슨 라면? 아니라면 안에 내용물이 뭐라고요? 그러면 잘 보면 그 문장 안에 답이 다 있어. 조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문을 안 보고 밑에 책 기본서를 막 본문을 읽어.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본문 읽어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유한다고. 근데 어디를 딱 보면 법 조문을 보면요. 조문에서 걸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법 조문에서 다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어디서 걸러낸다? 조문에서 다 걸러내란 말이야. 어디서 보지 마시고 밑에 막 설명한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디서? 조문. 그럼 보세요. 지금도 이 자연인이 법인한테 사직서를 냈단 말이야. 그러면 사직서를 반려할 줄 알았더니만 수리했잖아. 이 사람은 억울한 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 분명히 내가 사직서 한다는 말은 분명히 뭐야?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 왜 나한테 나를 왕따 시키냐?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법인은 점점점 침묵 지키지. 표시는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 사람이 뭘 제기해야 돼, 법원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학교에 뭐를 입증해야 되는 거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질문하겠습니다. 두 개를 입증해야 된다. 아니다. 둘 중 하나 입증해도 좋다. 왜요? 또는이니까. 또는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지? 예? 네? 그러면 이 얘기를 할게요. 구, 옛날 구 중개사법이 있었어요. 중개법이 있었어요. 옛날 그 법에 중개업자는 중개를 하고 나서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서명하고 뭐야? 날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서명점 뭐요? 근데 저기 지금 저 서울에 강남에 서초구청이 있어요. 무슨 구청? 그 서초구청에 갑이라는 이 업자께서 있었는데 업자가 계약서에다가 서명하고 뭐가 있었는데 날인이 있었는데 서명을 하고 날인을 안 했던 거야. 그러면 자 이 서초구청, 자 만약 의뢰하는 구청에서 이걸 나와가지고 단속하겠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앞으로 많이 버십시오. 이렇게 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 와서 자꾸 뭐야? 자꾸 뭐 자꾸 뒤져가지고 뭐야? 자꾸 찝어내는 거 아니야? 근데 딱 보니까 여기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청이 뭐라 합니까? 날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서명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법을 뭐 했다? 위반했다. 정지가 들어가. 그러면 일단 정지를 먹은 이 을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열이 확 도는 거야. 왜 열이 받아? 아니 이 바쁜 세상에 꼭 뭐까지 할 필요 뭐 있어? 날인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은행 가서도 뭐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개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법전에 지금 이렇게 중간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 중간점은 중개업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또는 아니냐? 그럼 구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은 뭐 얘기하는 거야? 자꾸 또 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제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럼 누가 힘이 세? 아니 이 구청 힘 셀 거 아니야. 일단 맥인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중개업자가 갑자기 위험해서 벌칙 받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중개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예요. 소 제기가 뭐 가지고 제기한 거예요? 아니 이 중간점 소송이야. 무슨 소송? 이건 뭐가 아니고 또한이 아니고 또는 소를 제기한 거야. 1심에서 이 중간점을 지방법원에서요 이렇게 판결했어요. 또한 그러면 승소 패소
태서. 슬퍼, 안 슬퍼? 슬프면 뭘 퍼요? 슬퍼. 근데 2심 가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어. 또 눈으로 나왔어. 기뻐 안 기뻐? 기뻐도 뭐 먹어요? 술 먹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지. 이쪽에서 다시 반소 제기할 거 아니에요. 자, 대법원 가서 어떻게 판결 났을 것 같아요? 또는 한이다, 또는이다. 지금 분필이 어떤 색깔이야? 또 한이 하얀 거 들었으면 딱 눈치가 있어야지. 뭐다? 또 하나 났단 말이야. 그러면 패소한 거야? 패소지? 그럼 중개업종이 괜히 뭐 제기해서? 이게 또한 이게 됐잖아. 이긴 거야, 진 거야? 슬프지? 뭐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될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법이 개정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세요? 날인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 또 한을 갖다가 한 글자로 줄이세요. 또 하나 한 글자로 줄이세요. 또? 그럼 안 되지. 다 알고 있는 거야. 혹이라니.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개정이 됐어. 뭐라고? 이렇게 개정이 됐어. 이 중개업자 있죠? 제가 분필 좀 던질게요. 성질 나버린 거야. 이 거지 같은 XX들.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 뭐라고 적어놨으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 사람 소를 제기하겠냐고? 소 제기할 리가?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꿇고 아무 말 없잖아. 그러면 모든 걸다 뭐하고?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어떤 힘든 일 있잖아. 그럼 딱 뭐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딱 적고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갈수 있잖아. 근데 이건 이 소를 잡느라고 계속 가슴에 뭘 얹혀 있으니 소 제기하느라면 주변에서 뭐라 그럴 거야? 같은 중개업체 저거 뭐야? 돈이나 벌지 저 개인적으로 소 제기해가지고 뭐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 뭐라고 평가하고 아니 나는 내 행위를 하는데 자꾸 옆에 사람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짓 이쪽에서 뭐야? 잘하는 짓 아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없어? 아니 보는 모습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힘든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이 뭐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 소를 제기할 리가 없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뭐야 굉장히 자, 그러니까 이 토씨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러면 이게 또 하니 뭐라고요? 미시야. 그러면 여러분들 책자를 보세요. 아니, 책자. 제목을 보세요. 밑자가 보여요? 이전에는 밑이 보였어, 안 보였어? 아니, 이전에 봤냐고. 느낌이 없었지. 그러면 책 제목이 뭐예요? 민법, 밑이지 뭐야? 또는이 아니라고요. 민법 뭐라고요? 또한 민사 특별법이야.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혹시 가끔 이게 새소리 들려 안 들려? 아니 새소리 이게 나무가 있고 그러면 새소리가 들려 안 돼요. 아침 새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다고. 그죠? 근데 늦어가지고 막올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다른 게 아니고요. 잘 관심을 갖게 되면요.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지 마시고 뭐야? 잘 보란 말이야.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또는의 반대말이 뭐라고? 어? 또한이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엄마가 분식점을 하고 있어. 애 둘을 키워, A, B. 자, 분식점이 좀 바빠질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은 집에서 뭐하고 있을까? A, B는 열심히 뭐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을까? 게임하고 있을까? 둘이 게임 열심히,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 형 또는 동생 나와라. 그러면 갑자기 큰애 뭐라고 그래? 바로 치면서 뭐야? 너 나가. 왜? 형 또는 뭐야? 동생 나갔으니까 둘 중 뭐야? 하나만 나가도 좋다는 얘기지. 그럼 동생도 뭐라고 그래요? 아, 저번엔 내가 나갔어. 형, 이번엔 형이 나가라고 발끝 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중 뭐 하면 된다? 한 사람만 나와도 좋다는 얘기지. 근데 분식점이 막 바빠, 막 바빠. 너무 바빠. 그럼 어떻게 돼? 전화해서. 형 또한 동생 나와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놈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토시가를 보라면 토시를. 뭐의 반대말? 뭐다?